뜨거운 가슴을 안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사랑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전국 방방곡곡에서 유튜브를 통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JTBC 앵커 출신 이정헌입니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끝장내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구국의 영웅들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힘찬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성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오늘 날씨 정말 많이 더우셨죠? 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오늘 2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6월은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동시에 전두환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준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달이기도 합니다. 피와 땀으로 일궈낸 우리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폭력의 시대를 끝장내기에 아주 좋은 한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구호 세 가지만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윤석열을 몰아내자를 세 번씩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재난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노동자 폭력 진압, 윤석열을 몰아내자.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네, 가슴이 다시 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우리는 지난 1987년 후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서슬퍼런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싸워서 얻어내고 지켜온 민주주의와 평화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의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와 광장으로 뛰어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두려웠는지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기를 준비하고 경비경찰 특별 승진 계획까지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귀한 목숨을 앗아갔던 물대포와 살수차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능의 시대,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드시 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기필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끝장내야 합니다. 구호 두 가지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몰이 공안탄압, 윤석열을 몰아내자. 노동압살 평화파괴, 윤석열을 몰아내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갈라치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제가 앵커톤으로 바꿔서 끝으로 뉴스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8시에 시작된 YTN 뉴스에서 지금 이곳 촛불 대행진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실시간 보도를 하지 않았던 방송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른 방송과 신문들도 우리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해주기를 촉구합니다.